안녕하세요. 예, 오늘 수업하게 된 김민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 간단하게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셋, 고. 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여기 와서 배워가지고 수영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안경이랑 수영이랑 호흡도 약간 반대더라고요. 원래 치사에서는 코로 좀 기대하잖아요. 그 습관이 미스를 할 수 있게 나와서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이제 물에 뜨는 거. 네. 습관뜨기 한번 배워볼게요. 네. 자, 습관뜨기 배울 때는 혀에 공기를 가득 채우면서 입으로 들여마셔가지고 배 공기를 크게 들여마셔서 배 공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코로 들여마셔가지고 들여마셔서 받아요. 입을 참으세요. 이게 호흡을 지금 배꼽 다 들여마시는 거잖아요. 몸이 가지고 있는 위기랄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가 빨리 들여마시고 입 닫고 멈춰서 숨을 참는 거예요. 호흡이 50% 정도 쉽게 찬다 싶으면 일어나시면 돼요. 안 있어요. 아니,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몸이 흔들리는데, 신기하네요. 철저히 몰랐는데, 금방 뜨네요. 최대한 스프에 맞춰서, 물이랑 스프가 더 화려하니까, 몸이 좀 가벼워서 느껴지더라고요. 올라서, 기본적인 숨을 참고, 지금 한 10초, 15초, 2초 그냥 참으세요. 참으시는 시간에, 이렇게. 몸을 띄우고 발차기를 여기 올라가서 그냥 뜯고 배를 바닥에 올리고 여기서 여기 수면에서 무릎을 약간 붓기시고 한 발 붓기시고 발등으로 수면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옛날에 물 담으시듯이 자, 여기서 차실 때는 무릎이 안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그러면 발등이 연장이 좀 많이 넓어져요. 여기 잡고, 숨이 한 50% 찬다 싶으면 일어나시면 돼요. 다리는 시작. 이렇게 자시면 돼요. 된 거예요? 네. 너무 다시 키우지 마시고, 아까 무릎 약간 안쪽으로 다리를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스치듯이 차야 돼요. 엄지발가락이요? 네. 안쪽 엄지발가락이 약간 스친다는 느낌이에요. 다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너무 벌어질 거예요. 아~ 자, 여기 붙여주는 느낌으로 무릎은 약간 안쪽으로. 근데 엉덩이가 자꾸 나오세요. 엉덩이는 그걸 끼지 말고 차였던 사람들 목 손보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는데요? 원래 처음에 물 무서워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아, 바로 나오셨네요. 자, 이제 팔 돌리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팔 돌리기 진행하셨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밸런스도 팔을 돌리는 순간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머리를 항상 흔들지 않고 고정한 상태에서
키를 일정하게 계속 연결해서 차주면서 발을 돌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호흡, 그리고 옆 밀면서 다리가 수면 위에 흔들어서 출발해서 항상 뭐 어떻게 하고 싶냐면 다리 벌리고 있어요. 아, 이거를 누우셔야 돼요. 무릎이 서로가 무릎을 서로 봐야 되고, 그리고 다리가 공지 발가락이 약간 스치듯 해야 되는데, 그 모으는 자체가 힘이 드시는 거예요. 받고 나서 좀 달라진 게 느껴지세요? 아, 네. 제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극복이 완전히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계곡 갈 때 이제 무서움 없이 잘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배우신 것 중에 특히 네. 만족스럽거나 좀 기억에 남는 과정이 있었나요? 아, 제가 사실 물에 뜰 거라는 걸 진짜 기대를 아예 못 하고 왔는데 물에 뜨는 것부터 이제 숨 참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전부 다 이제 교수님이 하나하나 포인트 집어주셔가지고 잘 배워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승부를 네. 통해서 좀 수영 레슨 같은 거 받아보시면 아, 네. 충분히 꼭 할 의향이 있습니다. 교수님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덕분에 잘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네. 이걸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일하시면서 가장 뿌듯할 때나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신가요? 보람을 느낄 때는 물을 되게 무서워하시고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이 되게 어렵게 오셔가지고 하루 레슨하고 가시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시고 그럴 때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날 고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눈이 오실 때 굉장히 걱정 많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용기내셔가지고 배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너무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이 수영에 관심을 가지고 또 배우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